열어주신다면 근데 내년에 한 건이 들어올 것 같다는 거. 국내 회사뿐만이 아니라 외국 회사, 외국 투자권이 보이거든. 올해 지금 연말에서 나라에서 돈을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개인이 땡긴다고 나라가 투자인데.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겠지. 해외 길목이 보이거든. 바로 내년에 가서 경기에서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시고 국가대표 되게 해주시고 지금 수용으로 성장도 하고 있는데 맞아. 그리고 올해 그 주니어 대표도 했거든. 그리고 그리고 경기도 한번 나갔었대. 그리고 내년에 또 큰 경기들이 이제 있어서 해외 길목 잡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경기 잡고 나갈 분이라 아들 딸은 잘 나타나거든. 다만 얘네들이 다 너무 사주가 세. 사주가 세고 아빠보다 더 커. 큰 물에서 놀아야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둘 다. 이 가정에 마음 먹고 뜻 먹은 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빛나이다. 근데 연예계를 생각하라. 너는 자꾸 내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그런 생각도 있고. 근데 뭔가 얘가 자꾸 나는 그런 것 같아. 꼭 연예인이든 내걸 떠나서 그렇지. 그런 쪽 계통을 뭔가 하고 싶고 그리고 방송국 쪽 일을 하고 싶대. 맞아. 맞아. 종사는 그렇지 그렇지. 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공부 쪽으로는 재미없어고. 맞아. 근데 그게 맞다. 그래, 나도 그랬어. 공부 억지로 시키려 하지 말아 했거든.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두라 그랬어. 막 이렇게 막 끼가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 맞아. 정확해. 오케이 오케이. 하는 스타일인데 얘는 관심을 받고 싶고 제가 스포트라이트 남들의 이목 시선 이런 좋아요. 걸 받고 싶어. 맞아 맞아. 오케이. 지 안에서 약간의 경쟁 심리가 있어. 나도 뭔가를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나도 관심을 끌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티격태격 그거만 들배만 나 부모가 하고 싶은 걸 해줘. 오케이 오케이. 아 알았어요. 사주팔자들은 뭐 먹고 살아야지. 됐어. 맞아 맞아. 한 놈은 자꾸 그 이상해. 태극기 들어. 태극기 자꾸 들어. 처음부터 나오더라. 물건나 잡아다 태극기 나와. 아빠도 나중에 좀 자꾸 크기면 나라 해외 가는 것도 자꾸 보이거든. 아빠도. 근데 할아버지 그랬었어. 몇 년 뒤에 잘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병나면서 잘해가지고 또 물건나 또 열릴 수도 있고 몇 년 전에도 물건나서 몇 년 살다 왔거든. 빠르면 12월. 뭔가 말 것만 나올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잘하면 내년에 우리 프로젝트 같은 거 있겠다 이런 말. 그런 말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는 거는 한 2, 3월 내년. 근데 오케이, 해외 거는 꼭 있어. 내년 초반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한 아까 딱 보니까 그것만 하나 해주면 안 되나. 아유 감사하죠 요한님. 그래서 나는 딱 스냅이 사람 먼저 빌었잖아. 머리 한 잔에 딱 뽑아볼까 했는데. 아이고 야야 나한테 맞을 장사 해줄 줄 어찌 알았더라 이러는 거. 하면 따시면 너무 좋대. 저거는 만반진수 잔치 음식이라. 할머니 우리는 소소한 건데 아니래. 나는 따신밥에 따신나물 그게 다 좋다고. 두 분 딱 그 하나만 된다고. 저 할머니 그러시거든. 올게 그는 제자들이 술은 한 배씩 놔도 밥을 드린 적이 없대. 그래갖고 할머니가 일본 햇살 다섯 줄기 내가 세 줄기 막아줄 거만 그러셔. 내가 다섯 줄기 막아줄 거만 이러시거든. 자꾸 시비구슬을 들어온다.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인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질투. 맞아. 그 질투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큰 돈을 내가 아까 빌미도 그랬지만 큰 돈을 만지다 보니 의심 아닌 의심도 하고 맞아, 맞아. 확인의 눈, 그렇지. 감시의 눈 그거는 뗄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전혀 없고 다만 본인이 이제 돌다리로 두들겨 보면 일단 내려주지. 우리 제자야 금방 그래서 언니 누가 돈 장난을 해서 이 사람의 돈 때문에 애를 먹은 게 있어요. 내가 원래 잘 맞췄다 그랬거든. 그 돈 장난 됐잖아.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았냐고. 그래갖고 내가 간제 걸렸다. 그런데 다행히 내가 저지른 게 아니기 때문에 합병권이 이렇게 된다는 게 안 돼버렸다. 잘 봤다 그랬지. 난 자꾸 이 와이프 외롭다는 말이 자꾸 나오거든. 그러니까 나 좀 신경 좀 쓰래. 오케이 오케이. 괜찮다. 지금 일어나가지고 막아주고 막아주고. 안심하지 마라. 자손복에 몸 안 다치게 조심해라. 자손복에 몸 안 다치게 조심해라.
그래야지만 나 온 게 잘 열어갈 수 있다. 단순한 문을 열고 나라 시국이 이제 나들 앞으로 해서 분명히 다 벌벌 빠져나가고 벌벌 차가 남아낼 것이 분명한데 이래줘야 이래줘야 다 욕심부리지 말고 우리 대조 다 이 3년만 있어보거라. 다 굵게 먹게 굵게 놀고 다 이 나라 시국 문 열어줘도 전체적인 경기에서 내년에 또 딱 제일 일이 있다. 그래서 네. 이 대조 운세가 나쁜 것이 내 아니고 그래서 네 대조야. 그런데 우리 상자 말한 대로 조금씩 조금씩 길문은 어떻게든 이 대조가 열 운이 있을 기다. 그런데 다 크게 먹고 크게 놀고 크게 운행하는 검전은 2년 3년 기다려야 된다. 첫 술에 배 안 부르니 걱정까지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나 나오는 대로 말해주고 차근차근 하라 이러고 나 내년 봄에 좋은 운기 열려서 가을이 되면 좋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더 좋다는 거. 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간이 조심할 건 조심하고 모든 말과 행동에 조심하고 조심해도 시기 질투는 어찌할 수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또 많은 걸 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의심하면 의심도 받는 것도 어쩔 수 없고 그 또한도 어쨌든 차근차근 나대지 말고 신중하고 진중하고 또 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불이 해남마다 들어요? 엄마가? 아니 내지는 해남마다 안 들었어. 근데 작년에도 들고 감염 들어서 오셨겠지. 근데 그래서 똑같이 공수 받았어. 실은 내가 안 받았는데 3년을 들어주면 좋겠네. 해년마다